이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이 풍경은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평화로운 일본 도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 속에는요, 아픈 우리 역사의 이면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101년 전 이 도쿄는 과연 어떤 기억을 안고 있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본으로 가는군요. 네. 1923년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관동 대지진. 그때의 참혹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특별한 사진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주의 해상 관문인 제주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따라 사진전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제주의 동자석을 모티브로 지었다는 이곳이 오늘의 갤러리입니다. 이곳에 전시관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예. 어느 분은 작가님이시고. 아, 여기 저 교수님. 작가님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이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가인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신난한 전시인데요. 관동대지진이란 큰 지진하에 조선인들이 한 6천여 명이 이제 학살이 됐거든요. 그쪽에 위령의 공간을 찾아가면서 사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안혜룡 감독은 주로 조선인의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던 도중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학살된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한 자료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쿄의 그 장소들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그 일본의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위령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철도, 댐 이런 공사에 이제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이름이 있는 위령비들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위령비라는 것은 그 현장이 아니라 그 나중에 만들어진 추모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분이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조선인 학살 장소들을 구글 맵에다 매핑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자료에서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더라라고 하는 근거까지 달고 있어서 그걸 기초로 7월, 작년 7월 한 달 동안 도쿄 시내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은 작업입니다. 조선인 대학살의 참상이 낱낱이 기록된 조선인 학살 지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이렇게 발품을 파시면서 사진들을 다 담으신 거네요. 안혜룡 감독은 이름도 없이 타국에서 죽어간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진전을 열어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당시 희생자 중에 제주에서 건너간 노동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특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주에서 굿하거나 망자들을 위한 형태의 의뢰를 보낼 때 만드는 기매인데요. 네. 이것들을 이제 제주 방식으로 위령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주의 김현주라는 작가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저도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해가 비치면 이 그림자가 저 위령비에 겹쳐져요. 와. 말하자면 위령비에 있는 망자들을 이 자체가 이 기매가 어루만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이번엔 2층 전시실로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도 도쿄 거리의 풍경 사진들로 가득했는데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장소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비롯해 전시실 가운데 또 다른 추모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일종의 상상의 공간이지만 지진이 난 다음에 이제 당시 100년 전이니까 다 도쿄 시내의 주택가들이 목조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진과 함께 화재가 그냥 나버렸어요. 네. 그 공간을 지금 제주의 송이, 화산 송이하고 네. 제주를 가지고 일단 데코레이션 한 거고요. 이 곳곳에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년 전에 기록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잿더미 안에서 100년 전의 공간들을 다시 반추한다. 뭐 잘 보일 듯 보이지 않듯 하지만 그것 속에서 1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들을 일단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송이로 일단 공간을 구성했다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공간을 일종의 제주의 기매로 망자들을 위로하는 형태의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이 일단 굉장히 저한테는 상징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제주인 희생자들. 문득 70여 년 전 4.3으로 죽어간 제주도민들의 비통함이 겹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의미는 100년 전에 관동대지진하고 네. 70년 전에 4.3의 공간들이 겹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아까 얘기한 스미다가 여기죠. 예, 이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전에 일어났던 공간을 지금의 도쿄가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라보고 있네요. 저쪽도 그렇죠.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학살을 목격한 양심적인 사람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역사학자 등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일본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철교 가운데에 옛날에 목조로 된 다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 공간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학살을 하고 묻었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공간이에요. 작가님, 언뜻 보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가 우리 제주의 사상과도 좀 뭔가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제주 오면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제주 올레길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 올레길의 곳곳이 사실은 과거의 학살의 공간하고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주 올레길이 4.3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도쿄의 거리거리가 관동대지진을 기억하는 것처럼 올레길과 제주의 길이 과거의 4.3의 일종의 참혹한 기억, 잔인한 기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도 하고 싶어요. 제주의 길이 담고 있는 과거 역사의 흔적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폐된 역사로 남아있는 관동대학살. 하지만 기억하고 증언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를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기야 디야 오기여 차 고향을 떠나 먼 이역 땅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